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양대 지수, 화요일장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0.3%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양대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쪽 보시면 오늘장 해운주가 좋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오늘 시세가 몰리면서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가운데서는 보험 증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코스닥의 대형주를 쭉 살펴보시면 오늘장까지 일부 또 바이오주의 상승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해외시장 혼조 국내장 양호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미란 앵커 얘기에도 어느 정도 답이 있는데 지금 해외장 혼조가 나스닥이 급락했고 반대로 다우는 올라갔고, 그렇죠? 이게 지금 어제 겁니다. 보면 나스닥이 처음으로 5일선 이탈하는 모습 나왔고요. 다우는 반대로 최근에 나스닥이 밀릴 때 요게 다우입니다. 요건 나중에 신의 한 수에서 좀 얘기 좀 할 텐데 최근 일주일 정도 거래 사이에서는 다우는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밀리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게 그 탐욕의 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욕심의 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결국은 지나간 다음에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종복이가 그 지난주 수요일날 신의 한 수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건데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140에서 117로 21선을 깨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원래 더 밀렸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직 견조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 아직도 요새 사과값이 금값이라 안 빠지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알파벳 양호하죠. 이들이 좀 양호하게 움직이니까 어쨌든 나스닥은 버텨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우예요.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에너지과 뭐 종종 얘기 좀 해주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미국장의 빅테크, 미국장에서 굵은 거 갖고 얘기를 하면 엔비디아는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한 20% 빠졌고 테슬라는 올라가지는 못했으나 아직도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고 테슬라의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지금은 테슬라를 사야 된다니까. 예, 어쨌든 미국장 보면은 엔비디아는 밀리고 테슬라는 양호한 게 추세 패턴하고도 연결됩니다. 이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키는 맞아야 되겠죠. 예, 지수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아침에 시세판이거든요.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뻘건스름한데 보다 보면 반도체과가 조금 약하죠, 여러분? 하이닉스도 좀 그렇고 나머지는 양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게 실시간의 묘미예요. 지금 시세판이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시세판인데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확실히 반도체가 세긴 세요. 이게 삼성전자의 역할일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엔비디아 HBM과나 인공지능 기반형 엔비디아 향의 주식이 조금 거시기 한 거고 삼성전자 향의 주식은 하방 경직성이 좋거나 먼저 빠진 주식은 안 밀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들이 치고 가야 되거든요. 저들이 치고 가야 일반인들이 수익이 나거나 지수가 우리나라 갈 길대로 가는데 미장이 너무 약해버리면 치고 가고 싶지만 못 치고 가는 눈치 보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치고 갈 만한 명분이 있는 쪽이 움직임이 좋은데 그게 자동차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내일 신의 한수나 오늘 야간 방송 있으니까 좀 참고할 사람들은 참고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가 강하면서 2차 전지가 비리비리했던 게 반도체가 약하면서 2차 전지가 치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는 명분이 떨어지거나 자꾸 뭐 매도 레포트나 목표가 하향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움직임이 좋은데 그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실적을 겸비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신 이격이 떠버리면 못 가고 이격을 좁히면 또 가고 이격을 좁히면 또 가고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세게 가는 곳은 화신이나 아니면 성우하이텍이나 서현이화나 심지어는 현대오토에버까지 현대오토에버도 거래가 더 들어오면 더 좋아요. 이쪽은 아직도 보다 보면 신고가권이 아니다 보니까 차트도 양호하고 어쨌든 흐름 양호하죠. 지수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쪽이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제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약주가 흐름이 양호했는데 오늘은 특징이에요. HLB나 HLB 제약이 또 움직임이 좀 나오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신고가 뚫어놨던 알테오제는 좀 주춤거리고 그러면서 중간향에 조금 시총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고 추격 매수하면 물립니다. 그죠? 눌림목 매수는 괜찮은데 그 제약주 흐름 양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최근에 조선주 쪽도 이게 옛날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은 아직도 이게 바닥 탈출형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태광이나 그 태웅이었나요? 태광이나 성광밴드였나요? 뭐 이번 주 한 월요일쯤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쯤 되는 것 같아요. 위치가 테슬라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주식은 이 특정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종목이 이제 흐름이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움직이고 싶어 하는 종목이 이제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 HBM과나 약한 주식은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행히 화장품이 밀리는데, 이거 화장품도 이거 분명히 이것도 누군가는 들어가서 물려있을 거거든요. 그치만은 화장품도 최근에 올라온 폭이 커요. 화장품 건드리는 사람들은, 그쵸, 예, 그 알아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역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쪽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니,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장 특징은 지수는 지수대로 종목은 종목대로인데 반도체가 엔비디아 영향으로 약세를 주는 틈을 타 2차 전지나 다른 쪽이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쪽은 아직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 틈을 타 2분기 실적 기반형이에요.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제약 등 이쪽이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수 따로 종목 따로 그 가운데서 반도체가 쉬어가는 가운데 2차 전지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주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세 가지 섹터 압축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수 따로 종목 따로가 핵심이에요. 그게 눈치 보기 장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인데 지금도 보면 사실 지수가 더 빠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일단은 382 돌파, 380 지지 체크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위치에서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면 개인들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지수는 신고가형 지수고 지수 관련주가 아까 권미란 앵커도 얘기했듯이 금융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이런 거거든요. 저쪽으로 매수세가 쏠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이쪽이 소외받는 거예요. 거기에 개별 모멘텀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고 제약주가 움직임이 좋고 기자재가 움직임이 좋고 기존에는 화장품도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그쪽으로 매수세가 분산되니까 당연히 개인 선호주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수가 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지난주에 미스터 진단에서도 나스닥은 19,500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19,700 수준이거든요. 한 번만 더 밀려주면 되는데 아마 오늘은 반등 나오려고 하나 봐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 모레쯤 그죠? 모레쯤이나 금요일 쪽으로 가면서
다시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수가 378에서 373. 저 정도면은 이게 지난주에 미스터 진단에서 선물로 얘기할 때 지수 좀 얘기를 해달라고 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얘기하면 좀 해줘요, 여러분. 378이면 2760 수준이에요. 2760 수준에서 2720 수준 정도는 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안 밀리겠다고 뽀탱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면서 어차피 390을 넘어갈 거니까 종합은 2850을 넘어가는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 더 이상 큰 그림은 나중에 뭐 이런저런 방송 좀 참고하면서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종합은 2720 수준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밀리고 나면 다시 2850 돌파 시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세게 가는 건 나중 얘기고, 요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 그쵸? 예, 오늘이 세 번째니까 더 이상은 이제 내일부터는 포트폴리오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자, 코스닥입니다. 이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60일선에 저항받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점을 깨고 움직인 거고, 60일선에서 부딪히니까 이거 당연히 밀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원래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코스닥의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이 딱 9거래일자지 않습니까? 내일 정도. 빠르면 내일, 늦어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6월 말로 가면서는 코스닥은 버팅기려고 하는 힘이 아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도 완벽하거든요, 이게. 대신 이제 일봉상으로는 조금 뭔가가 부족한 게 보다시피 거래가 쭉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가 쭉 감소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더 세게 못 가는 거죠.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래소 제약이든 뭐 자동차 부품이든 금융이든 외국인 선호주든 이쪽의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니까 뭐냐? 어차피 2차전지는 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도 HBM, 엔비디아 향해 주식이 눌린 거고요. 어차피 눌리면 또 올라가요. 대신 삼성전자 향해 삼성전자 부품이나 이 지금도 보면 EUV 관련주나 이런 거는 슬슬 움직이거든요. 그쪽은 양도마차로 한두 개가 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완성차는 너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에너지 이쪽에서도 한두 개 해갖고 압축하는 사람들은 한 서너 개 정도, 그 이종복은 그걸 뿌려가지고 한 대여섯 개? 그죠? 예,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수가 안 밀리는 건 다소간에 아쉽지만 어차피 이 장은 한 번 정도 눌렸다가 결국은 다시 종합으로 얘기하면 2850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장이니 비중만 잘 조절해서 섹터를 나누면 여기가 기회가 아니냐. 그죠? 아, 요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의 조정을 받는 기존에 관심 갖고 계시는 그런 섹터 내 조정을 받는 종목을 오늘 보고 지수가 더 내려갈 때도 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전문가님. 저라면 오늘부터 분할 매수 이야기 해주거든요. 오늘부터 조금씩 사는 게 맞죠? 기존에 갖고 있어도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수 한 번 정도 눌리더라도 코스피가 285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오는 시점을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은 포트폴리오 조정기회 3였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